안녕. 이제 겨울인가 봐. 드디어 손이 시리기 시작했어. 쨍 깨질 듯이 바삭거리는 공기가 너무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왔네. 이것저것 친구들이 필요가 다 다르니까 올리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더 재밌어졌어. 지난번엔 대사 전반 재조정하는 거, 이번 주에는 3D 동안, 다음 주에는 이걸 올릴 거야. 내 관심사가 무한대라. 친구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려줄 게 많으니까 참 행복해. 하여튼 치매는 우리가 몸을 사용하고 마지막 남은 쓰레기 청소를 안 해서 생긴 병이니까 버리는 거 좋아하고 미니멀 라이프 좋아하는 나에게 늙은 세포 속 청소는 꽤나 잘 맞는 것 같아. 당분간 다른 주제로 올리더라도 치매에 관한 것은 자주 새로운 것을 업로드 하려고. 지난번에 치매 관련 유전자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뭐 배웠는지 다 까먹었지? MTHFR 유전자 변이로 호모시스타인이 쌓이게 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만드니까 메슬레이션을 잘 돌리기 위해서 부족한 메슬폴레이트하고 메슬코발라민과 아연과 마그네슘 섭취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CD33 유전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잡아먹는 포식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CD33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나이가 되면 어토파지를 자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파고사이트를 할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즉, 자가포식작용으로 포식작용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적어도 하루에 16시간쯤은 굶거나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메트포민을 복용하거나 어토파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성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그리고 오늘은 PIRLA 유전자에 관해서 설명한 건데, 그 이전에 소교세포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짧게 설명할게. 소교세포는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위치한 면역세포거든. 예전에는 이 소교세포 내에서 축적되는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때문에 이 소교세포가 치매를 만드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이 되어 왔어. 최근에는 이 소교세포가 중추신경 내에서 포식작용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인식이 되고 있거든. 즉,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먹어치울 수 있는 이 소교세포의 기능을 되살리고 지나친 자극으로 미치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 PIRLA는 단백질 암호전달 코딩 유전자인데 수용체의 활성과 억제, 그리고 면역계의 조절 전반에 관여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문제는 병균을 들어오게 하는 수용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증세 없이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는 매독균, 그리고 허피스 제1 감염의 공동 수용체로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 허피스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의 몸 상태가 이런 바이러스에 취약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상태나 비타민 D가 부족한 면역 결핍인 상태인 경우 입가에 이렇게 물집이 생겨.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 줄기를 타고 가서 눈에도 허피스를 만들어. 그리고 증세가 사라져도 일단 한번 들어온 이 바이러스는 3차 신경절에서 잠복하고 있게 되거든. 그러다가 몸 상태가 나빠지면 얘가 다시 발현하는 거야. 이게 신경절을 타고 뇌에 염증을 만드는데 그 소교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게 PIRLA라는 유전자야. 결국 소교세포는 허피스의 방해로 포식작용을 못하게 되고 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고 결국 치매가 되는 거야. 허피스의 공격을 받지 않은 정상 세포에서는 왼쪽 아래 APP라고 아밀로이드 전구체 보이지? 보라색. 저게 소교세포에 나타나면 엔자임이 일을 시작해. 아밀로이드 전구체를 가위로 잘라서 아밀로이드 미터를 만들어. 아밀로이드 미터를 만들면 이 소교세포 안에서 어토파지가 일어나거든. 아밀로이드 미터를 오토포가즘 안에 가두고 그 오토포가즘이 라이소솜과 만나서 오토라이소솜을 만들어서 아밀로이드는 분해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야. 이 과정은 여러 번 설명했었지? 그런데 허피스가 발현되면 PIRLA가 허피스를 소교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고, 그러면 들어온 허피스는 엔자임 가위도 방해하고 라이소솜도 방해해서 아밀로이드가 분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점점 쌓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 허피스가
자꾸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허르피스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이 발현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면 되거든. 첫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수면 부족. 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밤을 새우면 입술이 늘 터졌었어. 세 번째는 햇빛, 네 번째는 알지닌 섭취가 너무 높을 때야. 허르피스의 효과가 좋은 스트레스 해소제는 가바 성분이거든. 레몬밤, 카모마일티가 좋고 딸기류, 김치, 피클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김치나 피클을 많이 먹으니까 AMPK를 올려주는 오토파지에도 좋은 카모마일티를 마시는 게 참 좋아. 수면 부족은 잘 알고 있겠지만 메슬레이션 서클 왼쪽에서 두 번째 바이옵테린 서클을 돌려줘야 되잖아. 멜라토닌을 직구해서 1mg에서 3mg 정도를 먹으면 좋고 특히 외국 여행할 때 시차 조정이 안 될 때 사용하면 좋거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못 구하니까 멜라토닌 덩어리인 체리를 먹거나 트리토판과 비타민 B6를 섭취해야 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타민 B6를 꼭 활성화된 것으로 사야 한다는 거야. 보통 필독사인 HCL을 비타민 B6로 파는데 그런데 이런 건 소용이 없어. 메슬레이션의 바이옵테린 서클을 돌리려면 피로독서 5 포스페이트라고 적힌 걸 사야만 해. 입가는 자외선 크림을 안 바르기가 쉬운데 허르피스가 잘생기는 사람은 입이나 턱 주위에도 꼭 발라줘. 알지닌과 라이신의 비율이 안 맞으면 허르피스가 생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모든 음식들에 알지닌은 많이 들어있고 라이신은 조금 들어있어. 그러니까 알지닌 높은 유청 파우더 단백질을 먹거나 붉은 고기로 만든 콜라겐 파우더를 먹을 경우에는 꼭 라이신 1g씩 복용해야만 해. 그리고 비타민 C도 충분히 복용해야 하는 건 알겠지? 면역력을 높여야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방을 하면 잘 안 생겨. 나도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매년 생겼었거든. 하지만 라이신과 메가도즈 비타민 C를 먹고 밤에 충분히 자는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은 생기지 않았어. 그래도 허르피스 처치법은 알아두어야 하거든. 보통 이게 어떤 증상으로 시작하는지는 대충 다 알지? 만일 입 주위에 열감이 오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차가운 수포로 열을 내려줘야 하는 거야. 이게 염증이 시작하려고 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 그리고 열이 오르는 그 부위에 레몬밤 오일이나 블랙시드 오일을 발라줘. 그리고 비타민 C를 적어도 3g씩 메가도즈 하는 거야. 그리고 라이신도 1g씩 하루 3번. 블랙시드 오일이나 항바이러스 연고 정도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비약으로 갖춰놔. 난 이 블랙시드 오일을 정말 사랑하거든. 허리 아플 때, 삐었을 때, 목이 물렸을 때, 여드름 났을 때 등등등. 항바이러스, 항염증의 최고야. 그리고 자기 전에 비타민 E를 그 부위에 발라주는 거야. 먹는 비타민 E도 괜찮아. 그것을 가위로 잘라서 바로 바르고 아니면 화장품 재료로 산 비타민 E도 있잖아? 그거를 위에 발라주면 돼.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보통은 사라지거든? 하지만 증상이 사라져도 적어도 일주일 내내 이런 처치를 해줘야 돼. 비타민 C도 메가도즈하고 라이신도 먹고 오일이나 비타민 E 크림도 바르고 티도 마시고 증상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몸의 면역이 떨어졌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처치를 해줘야 해.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효과가 없다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서 항바이러스 처방을 받아야 해. 허르피스는 가볍게 볼 게 절대 아니야. 모습도 흉물스럽지만 뇌로 들어가기도 전 절대 안 되거든. 치매 관련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번은 유전자 몇 개로 설명하고 이제 아토파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이해가 갔을까? 치매의 원인은 타우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고 그것을 자가 포식작용이나 포식작용으로 없애지 못하면 쌓이게 되어서 치매가 되는 거니까. 다음에는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 또 초기 치매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뤄볼게. 외국에서는 아토파지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인데 한국에서 이런 분야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뒤처진 듯. 20, 30대가 키로진행 다이어트에 그렇게 열풍인 것에 반해서 중장년층은 너무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오타파지는 그 어떤 유전자가 방해하더라도 건강을 되돌려 민폐 아니게 사는 유일한 방법인데. 뭐 언젠가 관심을 갖겠지.
난 앞으로도 계속 최신 논문들과 연구 결과들을 올릴 거거든.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